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태훈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사학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임창도 서비스맨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교연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언 순서도 같은데요. 먼저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오랜 과제였습니다. 이미 2019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강화와 함께 사각지대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연금 개혁 과정을 통해 저소득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이 정착되었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은 것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문제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정부 종합 운영 계획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플랫폼 종사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희망을 하고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부터 실태 조사를 거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미 관련 법령이 3건이나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느슨하고 불성실한 계획입니다. 분명히 지적하건대 제5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은 연금개혁에서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은 사용자의 부담입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소득자라 하며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환에 따른 현재의 고용 형태의 다양성은 기존 법상 노동자의 개념으로는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모든 이익은 사용자들이 가져가면서 정작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려 합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용산재보험이 먼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한 국민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의 부담과 책임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정부 역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 해결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성 있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노동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우리 사회의 이제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플랫폼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 27.8%만이 사업장 가입자로 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형태에 따른 단순한 구분일 뿐 이들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었는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의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적용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004년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유연화는 모순적인 것인데 이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빼놓고 노동의 변화만을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로 피상적인 부분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하며 회사에 쌓이는 막대한 이익은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자에게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제안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도 이를 위해서 법 제도를 개선해 하루빨리 나서야 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총 두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는데요.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보험 내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이 정확하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시대의 질서가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지 못할 때 정치는 무능하고 정부는 무력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세상의 구조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SK매직 MCC 부장 임창도입니다. 서비스연맹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약 13일간 1,200여 명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3%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9.6%는 국민연금을 납부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에 때문이었습니다. 특고 노동자들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당장의 벌이도 적은데 100%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특고 노동자 대부분은 납부액을 최소 납부액 정도만 내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액이 직장 가입자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11.44만 원에 있었습니다. 이런 연금액으로는 노후를 보장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당장 벌이도 적은데 노후가 되어서도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미가입자 중 지역가입
을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 시 가입 의사를 밝힌 노동 국민연금이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안정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미가입과 납부 유예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의무화 조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득이 낮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측과 위탁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위탁 계약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체계입니다. 일부 왜곡된 조사에서는 월 수입이 임금 근로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매우 길게 일하고 업무 강도조차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특수고용 노동자는 한 달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용비용을 일하는 사람이 부담하기 때문에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장시간 알바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생활하는데도 힘들고 그로 인해 투잡, 쓰리잡으로 몰리는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에게 노후를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요즘 말로 노답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달 한 달 받는 수수료로 지금 생활하는데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어려운 현실을 풀어나가기 위해 앞서 시행된 산재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문제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는 더 이상 특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땀을 흘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습니다. 특고미 플랫폼 노동자도 지역가입과 개별가입이 아닌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으로 국민개혁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달 노동을 하고 있는 라이더 유니온 구교현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너무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보수의 기준도 없어서 상당수의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 되지도 않는 이런 수입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기 수입이 제대로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마치 주식, 코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수입이 달라집니다. 지금 배달하면 3,000원, 좀 있으면 3,100원, 또 좀 있으면 3,0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수입이 예상되지 않아서 일상을 계획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말 그대로 무료로 그냥 하염없이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기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인사 조치도 합니다. 라이더 쪽에서는 일감 배정을 중지하거나 계정을 정지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삶은 마치 하루살이와 같다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 상당수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일자리가 사라진 업종에서 일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일자리마저도 불안정하니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4대 보험은, 사회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다쳐도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산재보험도 필요하고 너무 자주 잘리니 실업급여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 부담이 없어서 같은 소득을 버는 근로자에 비해서 결국 두 배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래도 강제적으로 걷어가니까 대부분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이거를 피해가려고 유예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많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후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4대 보험 정도는 보장돼야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불안정한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보수도 정하고 일하는 방식도 정하고 평가도 하고 인사조치도 하는 주체는 바로 사측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근로자다라는 판결도 법원의 판결도 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타다 드라이버들이 항소심 판결에서 법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를 채용해서 이윤을 얻고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의 발언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보도자료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많은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사학지대 해소 모든 노동자의 노후수 보장을 위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